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제한된 시간과 예산을 비롯해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최적의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른바 PM이 글로벌 위기와 안전 가치 강화란 시대적 요구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모듈화한 PM이 인명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영 방식으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프로젝트 경영협회는 변화의 시대, 안전 가치와 성공적 프로젝트 경영의 미래를 주제로 PM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형덕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이 최대 관심사라면서 재해는 기업의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업과 경영인은 인명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무재해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PM을 손꼽았습니다. PM을 활용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산업은 융복합을 요구하고 있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살아남는 종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적응하는 종이란 진화론을 소개했습니다. 현 시대의 프로젝트 관리 기능이야말로 변화에 면하게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조한익 전 사장은 위기 극복과 생산성 향상이 PM 개념이라고 소개하면서 현재는 체계적인 PM의 도입과 확산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PM을 제한된 시간, 책정된 예산, 계획된 목표의 최적 성과를 내도록 하는 업무 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과정에서 세계가 우리의 PM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국가 경제와 산업, 기업 대부분의 사업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모든 사업을 프로젝트 모듈화해야 할 것이란 지론을 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 김성함 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올해의 PM 인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력망 확충과 운영, 초전도 송전기술 국산화와 세계 첫 상용화, HVDC 기술 자립 등 전력산업 생태계 육성과 함께 사람과 환경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프로젝트 경영협회 초대 회장인 한전 이종훈 전 사장의 호를 딴 소남 PM상은 국내 PM 발전과 저변 확대에 공을 세운 한수원 최일경 처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김병숙 전 회장은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순금 열쇠를 받았고 최혁준 서부발전 실장과 한수원 이희재 부장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프로젝트 대상으로 발전 부문에서 고성 그린파워 1, 2호기, 교통시설 부문에서 철도공단의 부산 울산 복선 전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유니슨의 중대형 해상풍력발전 터빈 시스템 제작 설치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